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 청년이요, 한국의 한 자매님 아가씨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에서 이 미국 청년이 한국의 자매님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Who are you?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한국의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am you. 내가 곧 당신입니다. 이 미국 청년이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행복해서 이 아가씨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 이 자매님의 성이 유씨였던 거예요. I am you. 저는 유씨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그 청년에게는 나는 곧 당신입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으로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은 내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그 예전에 제가 첫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걸 알려주고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나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또 다른 목적을 요한이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왜 쓴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권면하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즐거운 일인가요? 행복한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듣기 싫은 소리예요. 당신 죄인이야, 죄졌어, 죄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계속 나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옳지 못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옆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와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 내 잘못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또 학생들에게는 컨닝, 욕설, 정죄, 비난,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죄를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표현하는 3대 용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벨의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는 사악함, 사악함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저희 말로 번역할 때는 불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것, 사악함 있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죠. 대개 옳지 않은 행동과 생각,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 단어는요, 파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반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선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덕적 기준에서 죄를 범하는 정도라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이 정도의 죄를 에벨이라고 한다면 파샤는요, 국가 자체를 반역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에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관역의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하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단어 하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 죄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심판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우리 앞부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싫고 거북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이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뒤에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급히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 자녀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매일같이 이 아버지가 가서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한두 번 정도는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아버지가 대신 구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로만 변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대속 화목제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값, 그게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 대가를 치러주시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로 대신 제물을 드렸어요. 그 동물의 머리에 내 죄를 안수함으로 내 죄를 대신 옮기고 그 동물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드려야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시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나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 변호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김소리를 위해서 제가 대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변호는 그냥 변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다시 안내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바로 그 뒷구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는가? 죄를 짓는 삶의 반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그 반대 계명,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 그것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이 사랑의 권면을 보면은 참으로 논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나눴던 부분만 한번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사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사귐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 마지막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기까지 그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또 어떻게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교제한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워한다와 미워하지 않는다와 사랑한다라는 표현, 두 가지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조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싫어, 미워,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맞아,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도 아주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는 적극적인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미워하지 않는 삶을 뛰어넘어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네,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직접 삶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처럼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단순한 하나의 명제에서 시작한 것이 그냥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아야겠구나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어떤 삶일까요? 오늘 영상을 잠깐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잠다 이마 His name is Gordon. He's my father.
He was a soldier. While he was a prisoner of war. It was hell. He didn't believe there was goodness in the world anymore. And when the war ended, he changed. His faith returned. He dedicated his life to help other people. And on the day he died, he asked me to come and find the person who changed him. What did you say to him? Al. Al. Al.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꼭 어떤 말을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쟁 포로의 손을 붙잡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붙잡아주는 의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저 전쟁 포로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준 것,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손을 붙잡아줌으로 전쟁포로였던 이 남자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일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내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이 흘러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손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파하고 눈물 흘려서 정말 가슴이 찢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옆에서 함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계속 선순환이에요. 그럼 이 삶은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 여러분,
바로 이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는 그래서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가운데 미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를 사랑해야 될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며 나갈 때 요한일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움직임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